이렇게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오전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이제 점심이 막 지난 시간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200건대를 훌쩍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 얼마 전까지 건설업 설비 납품이나 설치를 해왔던 직장인 사연입니다. 경영 악화로 회사 권고로 해서 권고사직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이동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꽤 규모가 큰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의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10명 이상 되는 이런 가게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돈을 벌어야 문을 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작년 7월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달 고용센터 업무일이 작년 같은 달보다 사흘 많았고 지급기간과 상하한액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 하지만 지난달에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번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